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 질문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장으로 변질됐습니다.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습니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 발 1억 치마입니다. 사실이 은폐되고 허위가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초 제보자인 현모 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14일 같은 시기 근무한 카투샤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현모 씨가 주장한 내용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또 지원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서 씨의 휴가 복귀일이 2017년 6월 23일인데 현모 씨가 근무한 25일 밤이 되어서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 점호를 통해서 인원 관리를 하는 시스템상 23일 미 복귀자를 25일 저녁이 돼서야 파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뭐 여러 의혹을 관련돼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군이 병가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군은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휴가 허가권자인 담당 대위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서군의 병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16년 이후에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 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개인 휴가 신청 후 서군이 복귀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 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23일 연속 휴가가 엄마 찬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술을 받고 병가 호전을 위해서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서군은 군 복무 중 사용한 휴가 일수는 39일로,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 일수인 54일보다도 적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휴가 및 군 생활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미애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 일이 없습니다. 증언 중에 마치 면회를 간 할머니와 서군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교육을 했다는 증언 또한 면회원 가족들 40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한 것이 이렇게 침소봉대돼서 마치 그 특정 가족에게 교육했다는 것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군의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입니다. 특혜가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어저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